그 플레이리스트다 보니까 최소 10년 전에 나온 곡일 텐데요. 그중에 1위를 차지한 영광의 노래 뭘까요?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며 가요계 르네상스라 불렸던 90년대 초반. 와, 레전드들. 가요계 쥐락펴락 내로라는 특급 가수들 사이에서도 90년대 엔딩 요정 마지막을 장식했던 이분. 엄마 건물왔어요. 아이고 내 새. 응답하라 탑골 띵곡 대망의 이르는 김가머님입니다. 엠넷에서 이렇게 저를 또 불러주시니까 엠넷이요. 청겹다. 24년 전 엠넷 개국쇼를 함께했던 28살의 풋풋한 김건모님. 와. I love you, 엠넷. 1993년 잠 못 드는 밤 비 내리고로 데뷔. 독특한 음색과 세련된 노래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첫 방송 뒤 앨범 판매량이 급폭락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요?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네, 사장님 이거 제가 쓴다. 저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아 그냥 가라고 그냥. 어, 저 때는 막 저랬죠. 어머나. 그 이유는 목소리와 얼굴이 전혀 매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낙담하지 않았던 김건모님. 내 목소리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을 발판 삼아 데뷔곡은 물론 후속곡 첫인상까지 가요 프로그램 5주 연속 1위. 데뷔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1위입니다. 와,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 하신 거예요? 손대를요 뛰어가지고 내 목에 이렇게 달고 싶어. 금성대 소유자 김건모님 다음 앨범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집 핑계 역시 대히트. 국내 레게 열풍을 일으키며 지상파 3사를 비롯해 94년 5대 가요 시상식 대회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아 참 핑계 노래 좋아요. 이 기록을 보유한 가수는 오로지 김건모님 뿐입니다. 20대 때부터 이미 레전드입니다. 하지만 1위 띵곡의 주인공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 아, 이거 또 전주가 말해주죠. 와, 이거 뭐야. 산촌 사는 여배우들까지 신명나게 하는 이 전설의 노래. 이렇게 신이 날 수가. 대한민국에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설마 있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만남. 와, 이거 뭐야. 그냥 인기 가수였던 김건모님을 단숨에 국민 가수로 만든 띵곡.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 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으면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당시 생소했던 유로비트 앤 하우스 장르. 친구에게 연인을 뺏긴다는 파격 가사도 화제였습니다. 이때부터 친구 조심했죠. 이 앨범은 95년 음반 판매량 전체 1위를 차지했고요. 앨범 판매량은 3개월 만에 286만 장. 이야. 대한민국 최단기간 최다 음반 판매량 기네스 1위를 기록합니다. 280만 장이라고 하면 당시 약 4,500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 중에 16명의 한 명꼴로 이 앨범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박 아닙니까? 김건모 씨, 나 당신 목소리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 의도하지 않아도 중독성 끝판왕 국민가요가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이 국민가요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요. 남녀노소로 생각하면 와. 이 노래는 어른들은 못 따라 부릅니다. 에이, 할머니도 너무나 잘 따라 부르는 전설의 띵곡입니다.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이게 왜냐면 정은관 씨도 이제 숨 쉴 데가 없어서 못 부르신다고 했는데 오해죠. 남녀노소 누구나 부르는 국민 노래. 역시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응답하라 탑골 띵곡 1위는 김건모님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와. 자, 김건모 씨의 기록들은 사실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황금기를 엄청나게. 더욱 빛나게 해줬던 네.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던 곡입니다. 네.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그쵸? 진짜 최고의 띵곡인 것 같아요. 와. 아, 저 형님은 정말 그 건반 앞에 앉아서 노래 부를 때가 아~ 최고 멋있어요. 그, 피아노와 그 하나 되는 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뭐 들려줄까? 지금도 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백팩에서 드론을 꺼내서 드론 가질래? 이럴 때 아, 왜 그래? 여러 가지 매력이 또 네, 있으신 분이죠. 여러 가지 소년 같은 매력이 있어요. 아, 그럼요. 예.
We are K-pop. Mnet.